밤에 손톱 깎는 걸 좋아한다. 손톱이 똑똑 잘리는 소리가 좋다. 그런데 밤에 손톱을 깎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왜지? 손톱 더드. 반지야,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 어? 왜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요? 쥐가 손톱을 먹고 그 손톱 주인으로 변해서 사람 행세를 한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 진짜? 쥐 대박! 미신이지만 암튼 밤에 손톱 깎지 말란 말이야. 발톱도 안녕 손톱 발톱들아. 오늘은 쪽지 시험을 보겠어요. 예? 갑자기 무슨 시험이에요? 내 맘이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만 모르는 건 아니니 괜찮아. 그치 반지야? 다 몰라서 사출놀이종이구나. 옆 사람과 시험지 바꿔 채점해 주세요. 어머, 반지가 100점 맞았어! 와! 와! 그럴 리가. 빵점이야, 변응심. 반지가 100점이라니. 말도 안 돼. 반지,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내가 뭐 반지가 이상해. 금반지 100점이구나. 참 잘했어요. 변응심은 빵점이니 분발하렴. 네, 말도 안 돼. 반지가 100점?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 반지 엄청 이상하지? 글쎄? 저거 봐, 걸음걸이조차 다르잖아. 그런가? 수상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어딘가 좀 이상하다니까. 종이 아니라 대놓고 이상해. 이거 진짜 반지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어. 야, 너 진짜 반지 맞으면 내가 누군지 맞춰봐. 너? 내 친구 중 제일 똑똑하고 예쁜 변응심?
뭐라고? 정답이야. 넌 내 친구 반지가 맞구나. 이상한데? 그럼 이번엔 내가 문제 내볼게. 나 냠냠이는 어떤 우유를 좋아하게? 야, 쉬어도 너무 쉽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반에 있을 리가. 알았다. 저 고유지. 우와! 말도 안 돼. 틀릴 수가 없는 문제를 틀렸다. 초코우유라니. 초코우유라니. 너 누구야? 사라졌어. 빠르다. 제가 반지가 아니라면. 그럼 진짜 반지는 어디 있는 거야? 반지야, 무서워. 반지야, 너 지금 어디야? 여깄다. 반지한테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반지야, 너 어디야? 나 집인데? 다행이다, 무사해서. 아니야, 안심하긴 일러. 너 진짜 반지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 뭐야? 딸기 우유. 반지야! 그런데 넌 왜 집에 있는 거야?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학교에 있는데. 그럼 쟨 누구야? 아, 어젯밤에 손톱 발톱을 깎아서 밖에 버렸다니. 쥐가 그걸 먹고 사람이 된 것 같아. 뭐? 쥐라고? 내가 나 대신 학교 가서 난 집에서 놀고 있어. 그게 뭔 소리야? 야, 지금 놀고 있을 때야. 쥐라면 고양이를 무서워할 거야. 됐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 쥐가 아닌가? 어쨌든 쥐는 아니라 저도 반지도 아니잖아. 저런 무서운 애가 학교에 있어서는 안 돼. 정체가 뭔지 조금 더 관찰해보자. 뭐야 이 냄새는. 냄새 지독해. 관찰이고 뭐고. 이러다 냄새 질식하겠다. 일단 나가자. 저기 봐. 어디서 이런 맛난 냄새가. 여기가 식당인가. 와, 맛난 냄새. 휴지가 없네. 그냥 비벼서 말려야지. 인간들은 참 불편하게 살아. 이렇게 손을 비비면 될까. 저 모습 분명 어딘가에서 봤는데. 똥파리! 정체가 똥파리였어! 그래서 화장실 냄새를 좋아했나봐! 야, 이 가짜 반지! 아니, 똥파리야! 들켰다. 빨리 똥파리로 돌아가! 싫은데, 난 이제 반지로 살 거야. 돌아가지 않으면 아리악 뿌려버린다. 와, 파리야!
우리가 그 똥파리 가짜 반지를 내쫓았어. 내일 꼭 학교 와야 해. 아휴, 아쉽다. 내일도 2점 데리고 있는데. 야, 이제 밤에 손톱 깎지 말고 깎은 손톱은 잘 버려.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미리 빌고 그래? 이번 몸은 배가 좀 나왔구만. 요즘 엄마가 왠지 우울해 보인다. 왜일까? 혹시 나 때문에? 아니면 뽀삐의 대화야? 지환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에? 아빠랑 싸웠구나.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아니야. 그럼 갱년기? 아직 갱년기 올 나이 아니거든. 그럼 왜? 사실은 단지 어린이집 간 동안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 안돼. 난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일하지 마요. 돈 벌면 고기 사줄 텐데. 고기? 좋아 좋아. 엄마 일하는 거 대천상. 근데 일할 데가 없어. 나도 한때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어느새 경단녀가 돼버렸어. 경단녀? 그게 뭐야? 경력 단절 여성.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느라 한참 동안 일을 쉰 여성들을 말해. 쉬고 싶어 쉰 것도 아닌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아. 너무 슬퍼하지 마. 분명히 엄마가 할 일 해줄 거예요. 뽀삐야, 엄마 뒷모습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면접 본 사람인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왜 엄마? 어? 아, 어떤 회사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 엄마 괜찮아요? 아무래도 취직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맞다. 오늘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반지야, 엄마 친구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 친구? 왜? 그 빵집 하는. 그럼 말자. 그 아줌마는 빵 진짜 맛있는데. 갈래 갈래. 아, 뽀삐 어때? 빵 진짜 맛있겠지? 뭐? 넌 네 쿠키가 더 맛있다고? 그래. 뭐? 빵집을 그만둔다고? 갑자기 남편이 지방에 가게 돼서. 그럼 이 빵집은 영영 없어지는 거야? 아쉽지만 할 수 없지 뭐. 그러게, 너무 아쉽다. 가게도 예쁘고 빵도 맛있어서 손님 많았는데. 뭐? 내가 빵집을? 응, 엄마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니 빵집을 엄마가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난 빵도 만들 줄 모르는데. 그래서 아빠랑 내가 생각해봤는데 빵 말고 그건 바로 강아지 쿠키. 강아지 쿠키를 파는 거야. 강아지 쿠키? 내가 개발한 강아지 쿠키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 당신이 팔 수 있게 특별히 수제 쿠키를 개발해 줄게. 그럼 빵집에서 쓰던 기계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렇지. 엄마, 내가 가게 엄청 이쁘게 꾸며줄게.
애견 카페랑 SNS도 올리고 손님 엄청 많을 거야. 그래 여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치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볼게. 우리 엄마 파이팅! 파이팅! 여기서 밀가루를 약간만 더 넣어줘. 너희 엄마 진짜 멋지시다. 오랜만에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강아지들이 진짜 좋아하는 수제 쿠키예요.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맞아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죠. 너희들 최고. 한진의 멍쿠키입니다. 멍멍멍멍멍멍. 어서 오세요. 홍보도 열심히 했고 가게도 너무 예쁘고 게다가 아빠의 특급 레시피로 만든 쿠키도 완벽. 근데 왜 손님이 없지? 그건 말이지, 원래 오픈된 손님이 없을 걸 없나? 아 그럼 그렇고 말고. 말도 안 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한 명, 아니 한 멍멍이도 없을 수 있냐고. 아니 엄마, 내가 괜히 강아지 쿠키 가게는 하자고 했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반지야,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첫날이라 그럴 거예요. 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엄마, 우린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올게요. 우리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자고.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 평소에 아주머니께선 항상 나에게도 맛있는 걸 나눠주셨으니 이번에는 나를 갚겠어. 일단 가게부터 체크하자. 청소도 깨끗하고 쿠키도 완벽하고. 저게 뭐지? 자동 향기 분석이야. 우리 멍멍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레몬 향이야. 그래서 아까도 강아지들이 나갔군. 이제 됐겠지? 어? 저건? 어? 부부젤로잖아. 우리 멍멍이들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 싫어하는데. 이것도 없애자. 이상하다, 부부젤라를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엄마, 이거 좀 봐요. 뭐야, 망가졌잖아. 이게 갑자기 왜 떨어졌지? 부부젤라도 사라지고 분사기도 떨어져서 망가지고.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아니야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아줌마, 별일 아닐 거예요. 아니야, 잘 안 되려는 징조가 틀림없어. 아빠. 어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더니.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 맞아. 맞아. 내가 아까 부부질러를 열심히 본 것도 도움이 됐을 거야. 그러게, 모두 당신이랑 너희들 덕분이야.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쿠키 팔아야지.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 우리도 좀 쉬자. 엄마, 엄마, 생각해봤는데 내가 강아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어? 그걸로 강아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야? 반지 언니 우리 말을 알아들어? 그게 저기... 저기야, 강아지가 지금 배고프대. 쿠키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예삐 쿠키 먹고 싶어? 배불러서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한 건데. 자, 쿠키 먹고 갈래? 뭐? 쿠키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 아쉽지만 잘 가렴. 뭐야? 쿠키 먹고 싶다고 한 건데. 그게 내 말만 알아듣게 됐어. 오래 같이 살아서. 안 되겠어. 이제 언니를 제 거 아닌 수밖에. 얘들아, 쿠키 먹고 갈래? 뭐? 집에 가고 싶다고? 아이, 안 돼. 나 엄마 가게 도와드릴래. 안 된다고? 지금 꼭 가고 싶다고? 어떡하지? 알았죠? 그럼 할 수 없지. 가자. 반지야, 엄마 왔다. 엄마, 가게 어땠어? 손님 많았어요? 응, 반지 너 가고 나서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래요? 내가 있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여보 어때? 일하니까 좋아? 그럼, 힘은 들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어. 반지 말대로 쿠키 가게 하길 잘한 것 같아. 반지야, 고맙다.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들 좋아요. 아, 맞다! 엄마 돈 많이 벌면 고기 사주는 거지? 그럼! 야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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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쿠키 여기 있습니다. 반지 네몬 쿠키입니다. 엄마는 다시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앞으로도 쿠키 가게가 잘 되면 좋겠다.